나 할 얘기 있는데. 뭐야? 저 여기 일 이제 그만둬요.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왜요? 그냥 좀 힘들어서. 그럼 나도 힘든데. 꼭 가야 돼요? 그게 힘들어서 가는 거예요. 왜 시작도 하기 전에 겁먹어요? 그동안 즐거웠어요. 악수해요. 잘할 거예요. 되게 눈치 빠르더라. 저... 못 보내겠는데. 나한테도 귀 한번 줄래요? 와, 이거 진짜 많이 넣어야 된다, 이거 벽이. 어,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와, 떨어진다. 안 떨어져. 그러니까 잘 쑤셔 넣어야 언니 봐요. 진짜 못하네, 저쪽으로 가요. 와. 잘 이렇게. 아, 무서워. 자꾸 와. 애들이 지금 어디가 있죠? 애들이? 나 지금 홍진경 씨랑 민혁이 씨는? 네. 자려고 마셨는데. 힘드시죠? 네. 여기 단커피 좀 넣어주세요. 언니, 단커피. 저 뭐 세참도 필요하고 작업하시는데 필요한 게 많으시잖아요. 예. 또 뭐라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 중에 일손도 필요하시잖아요. 아, 예. 그렇죠. 키코네. 그래서 지금 특별한 일꾼 한 분을 민효리 씨가 보내주셨어요. 누구요? 뭘 보냈다고? 일꾼을 보내왔습니다. 일꾼이요? 일꾼이 예. 뭐예요? 일꾼. 일할 사람. 지금 왔어요? 연하남의 대명사이자. 어, 누구? 페인트 칠을 잘할 것 같은 남자 배우. 자, 나와주세요. 어디 있어? 어디에? 어디 있어? 이럴 때 나 부르면 되잖아. 충전? 오케이. 고마워. 혹시? 나 너무 흥미로워지고. 어머, 세상에. 웬일이야. 아니, 현인이랑 어떻게 친해요? 아, 진짜 우리 일꾼이야? 네, 오늘 도와드릴게요. 아, 진짜? 네. 떨려서 이거 일하겠어? 분위기 전이 왜 그래? 언니, 원래 못했어, 누가 있었고. 그렇게 너무 연하남이 왔잖아. 아, 어? 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 87년 30살이요. 그렇게 연하남도 아니네. 얘 토끼띠야? 네, 저 토끼띠. 너 토끼띠잖아. 띠동갑이네. 잠깐만. 진짜 우리 도와줄 거야? 네, 오늘 되게 아침에 좀 놀랍다. 효린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나. 어디야? 나 집이야. 나 지금 백수라서. 아, 백수야? 어. 아, 잘 됐다. 그 되게 좋은 일이야. 나 그런 거 너무 좋거든. 그래? 그럼 얼른 씻어, 지금.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당연히 하겠다. 진짜 고맙다. 효린이가 꼼꼼하네. 진짜 한 걸음에 나서도 우리. 너무 좋은 취지인 아니, 것 계속 걔네 안 와도 된다 그래. 자, 그럼 일단 옷을 갈아입자. 그래.
어, 근데 이게요. 안 맞아요. 아니, 아니, 다 맞아. 야, 많이 하면 바지가 올라가는데. 아이, 괜찮아. 바지 뭐. 아무도 안 봐. 괜찮아. 자꾸 아무도. 먹어. 지금 드라마, 아, 드라마 끝났구나. 네, 드라마 끝나서 지금 배추예요. 아, 우리가 좀 작업이 길어질 텐데. 아, 좋아요. 계속 출근할 수 있겠나? 어, 얼마든지 불러주세요. 너무 좋잖아요. 그냥 뭐. 혼자 살아? 아니요, 지금 멤버들하고 살고 있어요. 아, 멤버들? 아이돌이야? 아니요, 아이돌은 아니고요. 네 명. 얘들 밴드 그, 하거든. 네, 밴드. 언니. 그럼 어? 밴드 이름이 뭔데? 원우원이라고요. 어? 원우원? 네. 아이오아이 아니야? 그거, 그 친구들이 저희 때문에 못, 그 이름 못 썼어요. 아, 그래서 아이오아이라고 쓰고 원우원이라고 있구나. 네. 오, 노래다. 시향이 노래다. 짓어줄 테면 혼자 남겨줄 테면 배가 보여 혈압 듣자. 어? 얼추 끝난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또 그럼 이제 뭐예요? 이제 페인트 칠할 거요. 그 짜장면은 언제 먹어요? 짜장면 하나 시켜 먹을까 우리? 짜장면 시, 짜장면 먹을래? 오, 씨. 다이어트 아니야? 네, 살 좀 아, 그래?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나도 네. 다이어트 하는데 안 하셔도 되는데 남자가 더 아는데요. 나중에 또 딴 말 한다. 저 미란이 꿈이 멜로 찍는 게 꿈이었어. 제가 맨날 우스갯소리로 아 이제 멜로 해야죠. 멜로 연기 해보기. 멜로 하고 싶다고 계속 얘기하고 다니. 이게 아, 그래서 지금 리스트를 쭉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20대 친구들은 이게 너무 위험하다, 좀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30대 초반의 배우들을 본데 정말 없는 거야. 야, 미란이 멜로 찍으면 네가 좀 상대로 좀 해주면 안 되냐? 아이고, 못할 건 없죠. 아니, 그럼요. 영화로. 영화로? 어떤 영화? 장르가? 장르 멜로지. 아니, 멜로도 이제. 멜로 스릴러일 줄 알고? 주먹 뒤지 말, 주먹 풀고 한번 맞춰보자. 동결제인가 들어가기 전에 네. 둘이 한번 대화를 이렇게 좀 주고 받아봐봐. 어떤, 아니, 어떤 대화가 뭐가 나. 필요해 멜로에. 아니, 컷을 한번 볼라 그래. 그래, 누나가 앵글 또 봐줘요. 아, 앵글 또 봐줘야지. 좀 가게 해서. 그럼 자,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어. 자, 여러분. 아, 예. 아니, 예. 네. 페인트 칠을 도와주러 오신 김에 겸사겸사. 어. 곽시향 씨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장면을 좀 준비해봤어요. 아 진짜? 떡다 먹는 실망. 영토 나오면 안 해도 돼. 아니에요. 페인트 칠한 신이 있었어? 아니 이거를 하자고? 어필한다고 진짜 어필 줄은 몰랐죠? 진짜 말이나 못해. 누구 뭐 참는 성격일까봐? 누구 뭐 참는 성격일까봐? 이럴 줄 모르고 꺼낸 얘긴데 이렇게 준비했을지 몰랐네. 재밌네요. 어쩐지 멀쩡한 사람이 왔다 했어요. 재밌겠네요. 다 안 한다 그래. 카페 이렇게 그냥. 카페. 네, 그래. 그래. 상황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가보자. 준비됐어요. 시영이 마음 잡았어요. 아, 대사요. 근데 미란이 꿈을 몇 개로 이루는 거야, 이거 진짜. 아, 부럽네. 토끼 같아. 드라마 같으면은 앞에서 찍고 뒤집어서 찍고 표정 따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뒤만 찍는 거야? 뒤만 찍을 수 없으니까 자주 좀 뒤로 돌아봐 주세요. 우리가 알아서. 옆에서도 각인할 거예요. 저 1-1. 1-1. 1-1. 아우, 이쪽으로 갈 사람은 왜 여기? 아, 진짜 저쪽으로 가요. 아, 정말 못했어. 아, 시향이 표정 좋다. 야. 여기 칠하면
좋아요. 내가 업어줄게요. 아, 아, 허리 나가요. 업어요. 아, 나 진짜. 구석구석 좀 해요. 네, 구석구석. 너무, 너무 업고 있는 거 아니지? 아니, 뭔가 되게. 아, 뭐야. 진짜. 아, 이제 다 했네요. 시간이 늦기 싫어한다, 늦기 싫어해. 아, 언니 몸에다 누워야지. 나 좀 이따 누워라.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그러게요. 학심 씨 이제 자 들어오세요. 자 들어가야 됩니다. 자 들어가야 됩니다. 언니 들어가 그냥 한다. 어? 우는 거예요? 지금 울어요? 아,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울어요? 우는 거 같은데? 오마이갓. 부탁이 있어요. 뭐요? 들어줄 거예요? 저 미란 씨, 저 폐 좀 빼게 해주세요. 아, 이게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게. 아. 미란 씨, 이제 집에 가요 우리. 아, 나 왔다. 아, 위에서 내려왔어요. 아, 이제 수기 해볼래? 누구요? 네? 응. 수기 한번 해볼래? 저요? 응. 아니 저는 아우 얘 얘랑 한번 해볼까? 1-2 아, 아 너무 힘들다. 엔지 뭘? 벌써 이제 지금 친하지도 않고 너무 힘들어요. 다시 아니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왜? 아니 여기서 업고 하고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아 나 진짜. 아 그래? 저기 뒷모습 보니 아까 라미랑 거 쓸게요. 아니, 달라. 뭐 달라? 아니, 완전 달라. 아, 나. 자, 화이팅. 화이팅, 나. 1-2. 어, 여기 아선이 안 닿네. 어, 이런 거 뭐. 자, 여기요? 여기. 네. 여기. 여기. 아, 잠깐만. 아니, 지금 그게 너무. 1-4. 아, 이거 왜 손이 안 닿지? 어, 어떡하지? 아, 이거 왜. 자. 어, 아, 아니 여기요? 저 밟고 올라가세요. 밟고 올라가시면 할 수 있어요. 너 몇 킬로냐? 너 몇 킬로냐? 아 저 안 되겠다. 나 넘어져 내가 갈게. 그래요 내가. 자 내가 갈게. 나 이거 못 보. 이건 너 못 보겠어 나 진짜. 와 여기. 진짜 어머니 같지 않아? 우리 아들. 엄마 오늘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어. 엄마를 왜 이쪽을 자꾸 시켜가지고. 엄마 페인트 칠 이제 하기 힘들어. 이제 네가 좀 해라. 내가? 그리고 너도 이제 장가도 좀 가고 그래야지. 아유, 어머니. 응. 어머니 이제 내려오세요. 응? 우리 아들 힘들어요. 우리 아들 장가 갔었나? 아니 어머니. 네가 며느리였어? 또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그렇지. 저예요, 어머니. 누구라고? 시향이 쳐요. 어쨌다가 내 친구랑 결혼했어. 어쩌다가 내 친구랑 결혼했어. 그런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어. 어머니는 내 며느리. 할미는 그만 누우세요. 어머니 좀 늦어드려요. 우리는 나가 있지. 그래. 그냥 아니, 여기가 갑자기 단속이라 생각하고. 엄마, 내 입을 덮어줘. 어, 엄마는 이제 참아. 아예 덮어보는 거야. 여보. 여보, 괜찮겠어요? 어, 엄마. 혹시 수위 아니냐?
정말 갑자기 정말 하늘에서 너네를 지켜주마 지켜주마. 자, 제시 한번 해볼까? 뭐라고? 누나한테 페인트 맞지? 팔이 안 된다라고 얘기해. 팔이 안 된다. 팔이 다 안 된다. 제시 3회 하나. 제시 페인트 칠신 갈게요. 1회 1. 3회 하나야? 제시 진짜 칠하고 있는 것 같아. 시작해 본다. 아, 힘들게 칠한다. 아니, 근데 다 닿는데. 안 닿는데. 그래요? 네. 아, 이거 쓸 수가 없는데. 아니, 부끄러운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난 이런 게 우울해. 자, 없는 시각해요. 네. 자, 이제 없는 시각입니다. 제가 업어드릴까요? 이리 와요, 내가 업어줄게요. 확실해요? 네. 자. 오, 아, 기분 좋아. 눈을 좀 흐르고 있어. 눈을 좀 흐르고 오늘 헤드락이 버릇이야, 헤드락이. 오케이. 제가 하고 싶은 멜로는 그냥 지금의 제 상태에서 하는 그냥 보통 사람의 멜로? 예쁘고 잘생기고 해서 먼 나라 얘기 같지 않은 그냥 옆집에 사는 사람의 이야기? 그런 걸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나는 그냥 내 나이대로 가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도 그냥 어린 척을 하니까 이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무슨 말인지 알지? 오케이. 자, 첫 만남이에요. 네. 일신입니다. 첫 만남부터 가겠습니다. 첫 만남 1-1. 아, 곽시향 씨? 네. 아, 뭐 이런 일 해봤어요? 아, 진짜 처음이에요. 아, 처음이에요? 네. 아, 실력자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 저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중요하죠. 아, 저 잘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언제 가르쳐서 이래? 아니,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일단 청소부터요. 알겠습니다. 네. 일주일째 만남입니다. 일주일 이제 좀 잘 알아요. 조금 능수능란하게 하고 있어요. 쫓아오고 있어. 자, 갑니다. 하이. 두 번째 씨 2-1. 시향 씨. 네. 이거 좀 쓰고 해요. 아, 감사해요. 많이 힘들죠? 아니요, 뭐. 할만해요? 너무 잘해주시니까요. 아, 뭐 잘해주면 뭘 잘해줘. 아, 이거. 아, 괜찮아요. 맨날 묻는 건데. 아, 귀여워, 언니. 아, 이게 공사가 좀 길어질 것 같네. 그래요? 더 길어지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뭐,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고객들한테는 안 좋죠. 어떻게 오늘 시작할까요? 네. 시작? 네. 자. 우와, 묘해. 자. 아, 묘해. 묘하지? 되게 묘해. 자. 아, 자. 이제 2주 차야, 2주 차. 2주? 2주 가요? 자, 2주 갑니다. 자, 2주 차 갈게요. 2주? 2주. 알겠습니다. 아, 2주. 아, 그거는 뭐. 3-1. 오셨어요? 왜요? 아침부터 술을 드세요. 아, 이따가 저녁에 뭐 하세요? 저녁에 일이요. 아, 또 다른 일 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 저, 아니에요. 오늘 일할까요? 나 할 얘기 있는데. 뭐요? 저 여기 일 이제 그만둬요.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왜요? 그냥 좀 힘들어서요. 그럼 나도 힘든데. 꼭 가야 돼요? 그게 힘들어서 가는 거예요. 왜요? 그냥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왜 시작도 하기 전에 겁먹어요? 그동안 즐거웠어요. 악수해요. 잘할 거예요. 되게 눈치 빠르더라. 못 보내겠는데. 나한테도 귀 한번 줄래요? 귀 한번 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 귀 한번 줄 수 있잖아요. 미란이 불에 치고 나오고 그만. 다시 잡아서 끌어. 그런 걸로 할게요. 다시 끌어. 울 뻔했어요. 지금 조금만 더 가면 정말 눈물을 흘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깨고 들어오는 거야. 수기 똑같이 한번 해봐. 뭘요? 나 못할 것 같은데. 네가 얘기한 거잖아 이거. 예, 이거 내식으로 해도 돼? 아 그럼. 천만아 1-1. 저희 곽시영 씨. 곽시영 씨 오늘 일 일 오셨어요? 네 오늘 일 하러 왔죠. 뭐 할 줄 알지? 그냥 뭐 이것저것 다. 뭐 다 하잖아. 페인트 할 수 있어? 네 뭐. 뭐 미장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 뭐 어렵지 않죠. 내가 뭐 가르쳐 줄 거 없어요? 저기. 뭐 해줄 거 없어? 제가 누군지 모르시죠? 이거 일하러 온 사람 아니에요? 아 일하러 왔는데. 예. 저희 아버지가 이 여기 회사 사장이시고. 아 저 사장님 아니었어요? 사장님 아니었어요? 작업반장입니다. 예, 예 작업반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손에 도련님 손에 무슨 아이고. 야 이거 더 이거 왜 누가 입혔어 이거? 이거 누가 입혔어? 야 먼저 들어가서 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예. 예. 성가시계 안 할게요. 예. 번호나 하나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아니요 이따가 예, 핸드폰 번호. 저쪽 사무실 쪽으로 예. 밥이랑 커피 좀 갖다 줘요. 알겠죠? 저 한밥집이야. 저 미장하는 사람인데 저 아저씨. 저 도련님을 봤냐 이씨. 자, 이 시간 또 지나요, 이러면? 이제 시간 지났어. 시간 지나? 아, 이것도 시간 지나? 아, 지난다. 우리 캐릭터가 확확. 아니, 좋아요. 도련님 오셨어요? 예. 아, 도련님 오셨어요? 저 지금 작업 거의 반 정도 됐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 제가 밥 넣어드린 건 드셨어요? 제가 직접 다 한 거예요. 아, 입맛이 맛있었는지 모르겠네. 아, 맛이 없더라고요. 맛이 없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저걸 자르지만 말아주세요. 아니, 내가 어떻게 잘라요? 우리 아빠가 자르지. 아, 그래요? 네. 아버님이랑은 좀 친분이 조금 있어요. 우리 아빠랑요? 예. 어떤 사연으로? 옛날에 잠깐 만났었어요. 저 잠깐 얘기하실 거예요, 저랑. 예, 예. 언제? 저 아버님 그때 술 많이 취해가지고 그때 한참 잘 나가실 때. 이런 얘기 좀 어디 가서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뭐 해드리면 될까요, 제가? 아니, 뭘 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눈매가 나랑 조금 닮았네? 아니, 아니겠지? 아니, 일할게요. 들어가세요, 도련님. 도련님, 들어가세요. 네. 예. 끝나? 마무리가 됐어요.
이게 서류 같은 거 없나? 아유. 오셨어요? 도련님 오셨어요? 네. 아 이거 뭐 이게 뭐 서류가 왜, 뭐예요? 아 이게요. 예. 아. 뭐 이게 무슨 뭐 제가 아 병원은 미국에 병원? 가서 예, 예.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 예. 유전자 검사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세요. 김숙 이거 영어로 돼 있어서 읽으실 줄 모르겠는데. 예. 이게 99.9가 뭐예요? 이게 퍼센트가 나와 있는데. 퍼센트가 왜 이게 1치라고 뭐 써 있는 게 뭐 아들아! 내가 내 아들 내가 내 아들 내가 내 아들 너 이래서 죽은 줄 알았는데 백허그신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제 와서 아들 찾아서 뭐하냐? 엄마 탈난다. 엄마. 너랑 나랑은 너무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엄마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고 너는 도련님인데. 엄마. 업무신 들어가 업무신. 아유 무릎이요. 아유 무릎이요. 아유. 엄마 여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엄마. 뭐 또 무슨 신 너? 무슨 신? 무슨 신?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응. 그냥 우리가 그냥 즉흥극을 하는 거잖아. 근데 딱 한마디 던져주면 바로 캐릭터 바꿔. 와. 얘가 딱 해서 딱 보니까 내가 네 애미다 할 각이야. 근데 저기서 소리를 가르쳐. 아 시작이 최고 최고. 와. 그냥 그건 제가 던져준 거잖아요. 뭐 처음 오셨죠? 뭐 일 한 거 있어요? 근데 다 봤더라고요. 다 봤고 오히려 자기가 뭔가 그 다음 뭐 2주 후에 만났을 때는 감성을 찾아와서 연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스가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아 되게 매력 있다. 이렇게 그냥 표면 부드럽게 들고 되는 거예요. 튀어나온 거. 바닥에서 부실 수 있어요. 아, 구멍에 들어가서. 마스크 해야 된다니까? 어쩜 나 안 하나? 그거 안 하죠, 지금. 가볼까? 이거 테이프, 이거 팍. 자, 여러분 아시죠? 페인트 칠은 W로. 여기 테이프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옆에 훨씬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시야, 이거. 아니, 아니다. 아니, 여기를 돌려서 자, 한번 마르면 다시 가실게요. 여기 박시영 씨는 계속 고치를 해주시고요. 네, 네. 그렇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우리 시영이 와줬으니까. 네. 아, 아쉽다요, 또 헤어지다니까. 그러니까요. 다음에 진짜 너무 급한 거 전화할게. 아, 이제 한번 전화 꼭 주세요. 나. 고맙대. 네. 어디 여행 가 있지 말고. 아, 이거 어디 안 가 있지? 수신 뭐 노래 놓지 말고. 감사합니다. 아, 우리 수신.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내셨던 아이디어를 종합하여 오늘 최종 도면이 나왔어요. 나왔습니까? 네,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신 아이디어들이 다 현실적인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예. 여기 지금 이 도면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주셨던 의견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주신 의견들이 어? 잠깐만 나는 왜 계단이에요? 그 지난주 의견 주신 아니 나야 니들이 지난주에 잘해서 나는 지금 아니 잠깐만 설명 들어보시면은 다 이해 아니 아저씨 아니 제가 도와주시라면 일단 왜 홍진경 존이 왜 여기 있냐면 네. 지난주에 이제 티켓박스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마 원래 좀 사업을 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그런 좋은 아이디어 주신 것 같은데 티켓박스 여기 지금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바로 있는 아유
제가 오해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오해를 쉽게 해요. 예, 죄송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이제 베트남 갑 모양의 펜던트 조명을 넣을 건데요. 이거를 이제 지난주에 라미란 씨가 되게 멋진 투시도를 부를 때 보여주신 네. 아이디어여서 그거를 잘 반영이 된 라미란 존을 저희가 결정을 했고요. 여기에 또 노량진도 가깝고 해서 1인 가구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네네. 1인이 와서도 마음 편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창가 쪽에 혼밥 쪽 테이블을 김숙존이라는 이름을 잡았습니다. 아, 좋네요, 좋네요. 육상을 가는 이제 통로로서 이제 민효린 씨의 이름을 따서 민효린 존이라고 했는데요. 원래 민효린 씨는 이쪽 부분에 이벤트 공간을 꾸며보자고 했는데 저희가 그 배관의 문제상 이쪽에 이제 화장실이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옥상을 좀 프라이빗하게 파티를 한다거나 그거를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담아서. 오, 이제 제시. 이제 제시를 왜 밖에 내놓으세요? 이거 안 되는 야외를 시작하는데 얘가. 저 정말 잘. 설명해 주드려요. 그때 네.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아이디어가 이제 손님들을 줄을 이제 세워가지고 아. 홍보를 좀 해야 된다. 입구도 아, 진짜 홍보. 아니.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줄을 줄을 섰을 때 가장 이제 그렇게 잘 보이는 장소가 또 이제 계단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집으로 따지면 제시가 제일 크지. 외벽으로 따지면. 제일 중요한. 벌써 제시를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시선을 보고 여기 제시를 보고 알겠어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눈만 보고 제시해. 제일 중요한. 제시한테만 제일 중요하죠, 제시야. 저희가 듣기로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나온 의견 중에 하다가 이 가운데 테이블을 좀 크게 제작하자는 아, 의견을 썼어요. 이건 이제 아마 김숙 씨가 아마 그때 18만 원 해결해다 주신다고 하셨죠. 그거를 믿고 지금 설계도 많이 해봤어요. 원목으로 쭉 가면은 기본적으로 200만 원, 300만 원 합니다. 제가 그냥 떠올게요. 원목을 떠와가지고 나는 노량진 집이 있어요. 18만 원을 떼울 수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얼마야? 테이블 엄청 큰데? 18에요, 18에? 네, 18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전체 예산은 한 어느 정도 갖고 계신 거예요? 전체 예산은 저희가 지금 굉장히 적어가지고 한 3,5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3,500에 뭐가 포함되는 거지? 모든 것이. 그러니까 모든 주방기구 이런 것도 다. 기구부터 설비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죠? 페인팅 설비, 그리고 저 계단이라든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가전이나 이런 걸 중고로 한다고 해도 네. 싱크대나 이런 거 지금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돈이 뭐 가스레인지라든지 이런 거 다 네. 중고로 지금 구입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건비나 이런 거에서 지금 거의 기부를 받다시피 해야 되는 그러네요. 거지. 와. 아. 못하겠다 이거. 언니 그럼 못하겠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도움이 더 필요한 거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이름은 다른 공간들이기 때문에 더 책임지고 잘 해주실 거라 믿고 네, 설계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돈이 제일 많이 들 것 같은 게 뭐예요? 원목 테이블. 네, 원래는 이제 사실은 원목 테이블을 놓을 염두를 못 냈었는데 아니 이런 거 쓰면 안 돼. 지난주에 의견 주셔가지고 그거에 약간 생각했어요. 진짜 18만원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뭇가 원목 테이블이에요? 근데 저런 원목은 진짜 비싼데 무늬목은 몰라도 진짜 나무는 되게 비싸지. 무늬목으로 가면은 이게 원목이 아니지. 무늬목은 원목이 아니야. 와, 무슨 자신감 같은데? 아니, 아니, 18에, 소비가 생기네, 이거. 그러니까 따로 시간 내서 저는 원목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수가 그냥 18만원 포기하는 거죠. 아, 여자가 한번 내뱉었으면. 내가 이제 맨날 기웃거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예쁘다 이거. 이거 진짜 너무 예쁘겠다. 근데 화장실이 이뻐야 돼. 화장실이 그 식당의 얼굴이야. 여기가 다 이렇게 랜덤이 여러 가지 섞여 있어. 아 이것저것 다. 아 저 위에 것까지요? 쟤는 얼마인데요? 뭐 스페인 해외당 35,000원. 아. 아. 저희 소매 아니에요. 업자예요, 우리. 예. 시장님이요, 라미란 시장님. 요거 32,000원이요? 이건 평당이고요. 이거 한번 꺼내서만 볼게요, 사장님. 근데 이게 색상이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뭐, 무슨 색? 이건 요거랑 좀 맞겠네요. 아, 안 맞는데. 아, 우리 돈은 없어도 까탈스러워요, 사장님. 요거는 얼마 정도 합니까, 요거는?
해배당 5만 원. 해 5만 원이라고 5자로 좀 써줄래? 5. 어 그래야지 기회 내니까. 5만 원. 4라고 좀 손가락을 좀 해줘봐. 예. 어. 어이 머리야. 형님 싸게 주시는 거 맞죠? 저희 업자예요. 아니 업자 가격이라 조금 다르잖아요. 네, 업자 가격으로 해드리고. 아니 업자 가격으로. 근데 이거 우리 샘플 얻어갈 수 있어요? 아 여기 있네. 이것도 다 샘플 아닙니까? 이쪽 가져가 볼까요? 하나 가져가도 돼요. 이거 깨진 거 좀 챙겨줘요.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 나한테 얘기한 거야? 아, 나 실장이잖아. 공손하게 한 거야. 나 진짜 실장이야. 아, 앞에 뭐 실장이나 와가지고. 사장님 이런 식으로 저기 타일집 한 세 군데 가면은 벽 한 벽 할 수 있겠는데? 샘플만 모아가지고. 샘플만 모아도. 제일 싸고 예쁜 게 어떤 겁니까? 저기 독자예요. 사장님 내 취향을 정확하게 아시네. 마음에 드네. 아 진짜요? 저 집에서는 아까 뭐 6만 원인가 그랬는데. 그거는 독이만. 아니 같이. 저... 알았어 8만 원. 여기가 이제 내가 거래하는 집이야. 정말 거래하는 집 확실해. 여기 지금 같이 다 거래하는 집이야. 네, 안녕하세요. 아유, 이 봐, 이거 봐. 지금 반기시잖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자꾸 의심을 해요. 거래하는 집이야, 아니에요. 와, 맞아요. 아, 나 진짜 여기. 여기 생각하시는 거. 아, 그래요? 큰 일자 테이블을 만들 거거든요. 거기를 좀 커버할 수 있는 높이. 큰 거를 하고 싶어서 저런 가등 같은 건데 베트남 모자 있잖아요. 그걸로 하려고. 지금 주치가 말씀하시는데 이걸 여기다가 이게 어떤 형태 갓을 씌우자라는 거죠. 대나무로 만들어서 이렇게 쉬운 건데 둘인 모기까지만 만들어 주시면 그렇죠. 자 사장님 레일 3m 3m 직사각형 한번 갑니다. 네. 사장님 오늘은 업자예요. 네, 알았어요. 업자예요. 원래가 업자예요. 네. 일명 빠꿈이라고 그랬어요. 아, 네. 빠꿈이니까. 맨날 돈 없다 그러고. 사장님 얘기할게요. 그전까지는 사실 좀 거짓말이었어요. 돈 없다는 건 좀 거짓말이었는데 이번엔 진짜 돈이 없어. 어떻게 내가 버텨드릴 수도. 버텨줄 수 있으면 버텨주세요.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버텨주는 데는. 저희가 옥상에 방수등 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전구 세트신 사실 이제 옥상에 이렇게 이렇게 루프탑에 네.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네. 축제하는 것처럼 얼마 안 하죠 그거? 외부용으로 한 6만 원, 7만 원 가요. 나 좀 더 싸게 샀는데. 그런 형태가 틀린 거겠지. 똑같은 건데 지금. 제가 18만 원을 때울 수 있어요. 어, 고급지다, 고급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는 얼마예요, 사장님? 팔면? 저 사이즈대로 가시면 지금 55만 원. 나무 수종이 뭔데요? 저거는 엘더예요. 엘더예요? 오리나무? 네. 일반적으로 무늬목을 쓰시는 게 가장 저렴해요. 무늬목이 뭡니까? MDF에다가 씌운 게 무늬목이에요? MDF에다가... 아니, 그러니까 나무에 포를 떠서 붙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 요거는 원목. 사장님, 요 원목, 이거 뭡니까? 요거 이렇게 가시면 90만 원. 90? 18만 원짜리 없습니까? 18만 원짜리요? 예. 18만 원에 가능합니까? 18만 원에는 안 되죠. 18만 원으로 한다면. 90, 사장님, 저렴하게 하면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저희 사장님께서. 18만 원을 준대요? 민효린 씨를 듣고 오면 민효린 DC를 네. 아 그래요? 라미란 DC, 김숙 DC는 안 되나요? 나 그거는 그거 안 되고요? 그거 민효... 안 되고요? 되고 민효린만 민효린 몇 프로 되는데요, 사장님? 네. 민효린 DC요? 예 네. 와! 진짜요? 야 저기 미란아 민효린 데리고 와야 되겠다 40% 된대 40% 사장님 민효린 팬이에요? 제가 김숙 씨 팬인가? 근데 왜 난 뭐 해주지도 않고 공 가격 얘기하시고 홍진경은 한 얼마 정도 돼요? 몇 퍼센트 돼요? 거주자 되는 거. 아 쉽지 않네. 저거 뭐 90만 원 해서 싸게 해준다고 해도 아니야 18에 아 승부욕 생기네 이거. 18만 원에 살 게 없으니까 여기서는 막 말도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런 도전
정신이 생기면서 또 칼 이런 거 다 있네 여기에. 어 이런 가스레인지도 팔고.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런 거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 계단 좀 한번 계산기로 한번 뽑아봐 주실래요? 네네. 253만 원이 되네요. 그러면 여, 사장님 여기서 이제 저희 얼마까지 주실 수 있는 아, 거예요? 지금 베트남에서 맞아요. 애기 데리고 지금 저희 이제 한국에서 자리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 네.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네, 사장님도 이제 뭐 좀 남으셔야겠죠. 근데 또 그분들도 베트남에서 많이 고생하시고 그랬다고요. 이제 20만 원까지 해드릴게요. 어, 근데 여기 식기세척기도 있고 혹시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그럼 요거까지도 320에다가 335만 원. 335만 원. 총 335만 원에서 1원 한 장 못 빼는 주는 거죠? 5만 원 어떻게? 원래 이렇게 뒤에 야, 떼는 형이나. 맛이 있어요. 요거 하지 마. 사장님도 장사하시는 분인데 나. 아, 사장님 해드릴게요.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아, 사장님 그러실 필요 없는데. 아, 우리 사장님 진짜 복 받으시겠네. 진짜 저 보고 안 받으면 돈 많이 들어오겠네. 예? 아, 보고요? 보고든 맛있으면 장땡이지. 언니 보고랑 너무 생긴 게 달라. 야, 보거나 부거나 다 같은 물고기 아니에요. 15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돼요. 조금 사장님, 저희가 좀 어려운 분을 도와드릴게요. 500만 원. 120만 원. 그게 저희도 맞을 때. 진짜 네. 좋은 분들 환갑금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갑자기 또 30만 원을. 진짜 날개 천사들 왜 이렇게 많냐 황학동에? 저희 쪽에서 여기 뭐 천국이야 뭐야 여기. 아니 너무 감동이 오늘. 아, 저 황학동으로 이사할 거. 아 진짜 살기 좋은 동네예요. 아 역시. 아 이거긴 한데 이거 얼마예요 사장님인데? 6,000원. 좀 가격 좋게 해주실 수 있나요? 가격은 이제 수량이 좀 많으냐. 좀 뭐 수량. 저희 수량 많은데. 한 30개 정도 만약에 정도. 만약에 이 도자기 구도 30개는 네. 많은 주제는 안 들어가요. 아, 그래요? 한 10% 정도 내고는 해드릴 수 있어요. 10%요? 와,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마음씨가 좋으시네요. 네, 수저 같은 것도 지금 한 번 보내드리면 센터하고. 아, 그러니까 이런 거 좋다. 네. 네, 이런 거가 소비자 가격은 저희가 1,000원, 1,200원 이렇게 받아요. 네네. 저희가 이제 뭐 700원까지 제가 네. 많이 남기고.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진짜 황학동 같은 곳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아직 살만하다.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냐? 야 다른 집 명함도 떨어뜨리면 이 집만 어때요? 여기 주방기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저게 하나 열렸는데. 사실은 다 사실 철저하게 계산을 해봐야 돼. 저도 먹는 거 장사를 해보니까 돈 그냥 모아놓은 거 그냥 길바닥에 버리는 거 순간이거든요. 여기도 가볼까?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제가 기증을 해드릴게요. 제가 기증을 해드릴게요. 상인은 회장인데 그래도 네. 제가 그래 할 때나 뭐 기증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전화 한번 주세요. 아 정말요?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 진짜 이렇게 인사하시는 걸 수락을 그냥 하셨어요. 여기는 진짜로 사랑이 꽃피는 마을이었어. 벽걸이 네. 에어컨 뭐라고 했잖아요. 우리 분쇄 감독님 중에 중고로 내놓을 생각 있으신 분이 한 분 잘하면 기부까지 하시겠다고. 감독님? 기부합시다. 감독님, 아, 진짜요? 기부 갑시다. 어, 아, 정말요? 진짜요? 네. 와, 찍으셨죠? 찍으셨죠? 네. 한 번만 좀 찍어주세요. 이런 분들은 좀 널리 널리 얼굴 널리 널리 알려줘야 돼요, 정말. 이리 오세요, 잠깐. 이리 오세요, 지금. 바로 오세요. 네, 이쪽으로. 하나, 둘, 셋. 야, 근데 여기가 터가 그런가 봐. 있으니까 막 기증자들도 나오고. 막 여기서 막 우러나죠, 언니. 야, 약간 뭔가 막 부끈부끈 솟는다. 네. 저는 영화를 하고 싶어요.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연기를 못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잘해요. 이분 위주로 프로그램을 위주로. 만들고 홍진경 씨인데 속은 다 제시가 제시의 느낌이랑은 되게 잘 어울릴 거라고. 그래, 제시의 이번 꿈에 너가 지금 빛날 수 있는 순간. 네. 제시 자사가 3천 당첨! 금리가 이러니? 이게 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아니 근데 랩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도 랩이 요새 안 외워져요. 아니 그 말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그러니까 말투를 그래도 연기 내 목소리로 하면 좀 그렇잖아. 이게 나는 연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누구 나를 좀 해봐. 어차피 말이 나왔는데 그냥 와요. 어디다 투자를 해 이런 식으로 약간은 범하해도 될 것 같아. 자산가니까. 아니 뭐 이런 식? 아 그래? 아 그러니까 턴을 진짜 맞아야 나 왜 이렇게 묶었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다른 장르라서 처음 연기하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나 그래. 너무 막 땅이 녹지 이런 건데 어떻게 더워지면 어떡해 이런 거 어떻게 외워요? 그냥 혼자 놓칩시오. 대본 되게 웃기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무슨 세금이 얼마인데 물러줘버렸죠 봤죠. 한국 다른 말 뭐 있어요? 물려주는 게 뭐야?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야? 물려주는 게. 자기한테 물려준다는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어차피 다 날아가, 세금되면 다 날아가는 거죠. 어차피 다 날아가. 그 정도죠. 괜찮은데? 요새 날씨가 차라리 사이베리아나 뭐 더워질 건 차라리 사이베리아나 사이베리아. 이것도 진짜 어려워. 아니 요즘 금리가 이런데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어차피 자식들한테 투자 하자마자 우리 오늘 컨셉일 것 같은데? 이게 누구 드라마라고? 여기가 그 박중근 선생님. 박중근 선생님 집이야? 우와 씨, 나 이거 봤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박중근 선생님 머리채 잡은. 실력을 제대로 한번 보여주겠어. 이제 제시 씨. 제시 도망간 거 아니야? 제시 압박감에 못 이겨 도망간 거 같은데? 제시. 우리 제시 어디 갔지? 뭐 말도 안 돼. 이거를 하나 넣을까? 이거 금리가 말도 안 돼. 예, 아줌마 왔어. 아줌마 왔어. 만반의 준비하고 왔어. 오, 짱이다. 섹시죠? 야, 섹시죠? 왜 찍었어? 아줌마 지금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충분해. 신혼 부자 같아. 야, 있어 보인다. 야, 진짜 딱이다. 머리가 장풍 쏘는 남자들이 하는 머리. 영원히 머리 아니야? 이거 그럼이에요? 나 지금 아픔이랑 졸림이랑 모든 게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서 머리를 꼭대기로 올린 거야. 잡아당기듯이 머리를 잡아 꼭대기로 올렸어. 눈이 떠서. 왜 이렇게 귀엽냐 쟤. 대사 다 외웠어? 승리 뭐였지? 승리? 금리. 야, 승리를 왜 찾아오겠어. 잠깐만 궁금한 게 이거야. 나 진경 언니 와? 어. 오 마이 갓. 진짜 언니 묻지 마. 여기를 먹어요, 여기. 언니 진짜... 안 돼요. 왜냐면 진경이 입술 연기하기 때문에 입술 거는 더 있다. 입술 연기 아니, 소리만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갈게요. 한번. 다 저쪽 보세요. 에브리바디. 아니, 우리 자식들이 막, 정상도 보세요. 엄마.
엄마 약간 빨아먹을 내가 제일 쉽게 지금 다시 깜빡했어. 아, 진짜. 그 느낌이 아니야. 아니, 이거 다 끊어서. 잘하고 있어. 끊어서 한 주씩 할 거야. 아, 그래. 갑시다. 지금 갑시다. 가자. 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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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아까 진짜 잘했어. 저는 오늘 엔딩 타임 새벽 3시 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리하고 모든 걸. 하. 이번 신 아마 다시 캐스팅해서 해야 될 거예요. 역할 이런 거 하면 이게 빠져들어라고. 지금 잠깐 빠져들어도 돼. 좋은 거 아니. 아니, 일어나면 이러면 어떡해. 안 그래, 안 그래. 예를 들면 이제 제시되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해. 자산가 1의 1. 액션. 자야, 요즘 금리가, 어? 어, 왜 이렇게 떨리지? 사장님, 어? 괜찮아. 20번 갔다 생. 아, 괜찮아. 나 영화 20년째인데 그죠? 나도 저런 배우 해봤지. 저런 배우 해봤어. 1에 2. 액션. 아니, 어차피 금리가 이런데 어디다 투자하는데? 아무리 투자해봤자, 어? 아니, 다 날려먹는데, 어? 내 말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어, 계속해, 계속해. 아니, 들어봐요. 예. 어차피 다 투자, 하자마자. 자식들이. 어, 진경씨만 웃지 말고, 진경씨만 웃지 말고. 나 다 살릴 수 있어, 진짜. 아니, 어차피 자식들, 언니. 언니! 아, 나 안 웃었다니까? 어차피 자식한테 투자해봤자 다 날릴 거 뻔해. 막 이거 고문장만 통과해. 죄송합니다, 가보기. 제가 죄송합니다. 옛날 필름 같았으면 정말? 이거 내 냉장고는 날라갔다. 아, 에이. 액션. 액션. 나 안 되겠다. 할 수 있어, 제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아, 잠깐만. 연기가 내가 하다 보니까 멘붕이 나. 아니, 제시 진짜로 한 문장 끊어서 해도 돼. 네. 어, 한 문장하고 딱 스톱하고 호흡도 고른 다음에 또 한 문장 해도 괜찮아. 맞아. 내가 정말 독특한 편집으로 해볼 테니까. 어, 그렇게 해도 돼. 제이. 내 말 듣고 있어? 진짜 얼마나 천만 다행이야. 우리 아까 나왔었어 봐. 맞았죠. 죽였지. 여기도 묻어버릴 것 같아. 아니, 어차피 자식들한테, 어? 투자해봤자 돈 다 날릴 텐데, 어? 그렇지 않아요? 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냐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좋아, 살았어, 살았어. 이거 점 잘 나오고 있어요? 잘 나오고. 점 잘 나와요? 잘 나오고 있어요. 아, 어휴. 야, 네 점은 잘했어. 준비, 자, 해. 아니. 세금이 얼만데, 어? 세금이 얼만데, 어? 세금이 얼만데. 심하네요. 어? 아직 아니에요. 슬라이드 치면 갈게요. 슬라이드 옆으로 얼굴을 내밀고 하고 있어. 야, 아니. 이거 치료가 안 돼. 이 밖으로는 고개를 내밀고. 슬라이드가 가리니까 슬라이드 밖으로 지금 연기를 하고 있어. 아니. 아주 재미난 분 같아, 제시. 진짜 귀엽지 않냐? 진짜 웃겨. 애기야, 애기야. 오케이, 갑시다. 아, 한 방에 갑시다, 진짜. 아니, 나 이제, 나 대사, 나 이제 진짜 잘할 거야,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잘하면 언제? 지금부터 잘해야지. 연기는 안 되겠다. 제시가 연기한다고 하나 나는 이 바다 은퇴할 거야. 근데 나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세금이 쫙 싸? 세금이 쫙 싸? 아, 진경 씨. 죄송합니다. 아니, 나한테 그래, 다들 잘.
아니 이거 NG 나고 웃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니 그래 나 내가 생각하는 편집은 뭐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붙일 수가 있는데 진경 씨가 움직이면 못 붙여. 아 네네네. 아. 자 준비하고. 액션. 액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죄송합니다. 언니, 내가 저 잘할게. 오케이? 미안해. 잘할게. 그런 말을 하다니. 내가 잘할게. 아니, 그리고 저기요. 세금이 얼만데, 어? 다 날라간다고. 다 날라가. 자, 요거 내가 살릴게. 자, 들어봐봐. 이렇게 시작하면 돼. 자, 해. 액션. 아니, 들어봐봐요. 지금 좀 더워요? 갈수록 더 더워질 거예요. 지금 더 죽겠어요, 지금. 지금 더 죽겠어요, 지금. 그렇게 더우시면 좀 벗고 계시지, 그건. 더우시면 좀 벗고 계시지, 그건. 왜 벗으라고 그래요? 벗으라고 그래서. 괜찮았어. 나는 괜찮았어. 자,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자, 시작. 들어봐요. 지금 좀 더워요? 갈수록 더 더워질 거예요. 나 지금 더 죽겠어요, 지금. 아, 그럼 좀 벗고 계시지, 그 더운데. 아, 그럼 좀 벗고 계시지, 그 더운데. 뭘 벗으라는 거야? 이 민크야? 얼마짜린데? 이걸 왜 벗어? This my style! 네, 컷. 오케이. 잘했어요? 잘했어.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 또 뭐 없어? 앞에 다시 할까요? 아니야. 앞에 해줘야 돼, 지금. 앞에 해주면 여기서 이제 진경 씨 리액션을 갖다 뜬다니까. 현아! 예, 1. 자, 액션! 아니, 요새 금리가 이런데 어디다 투자해? 어디다 투자를 해? 어? 민혁이 때랑 너무 달라, 지금 표정이. 민혁이 때랑 너무 달라, 지금 표정이. 아, 그리고 요새 좀 더? 10일에 가면 바나나 먹을 수 있고 잘 먹으면서 성장할 수 있어. 오케이, 컷. 잘 쓸게요.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잘 쓸게요. 수고하셨어요. 세금이 얼만데. 스낵 치면 갈게요. 아, 저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솔직히 조금 살짝 긴장이 있어. 담임 저랑 나중에 일하시래요? 담임 저랑 나중에 일하시래요? 무슨 일? 약간 스피디오. 아니 되게 막 엔젤리나 조디 같은 거. 아 제시야 앞으로 연기하면 난 방송 은퇴한다 그랬어. 세상에서 제일 연기 못하는 것 같아. 언니 미국 대사 더 갖고 와. 이 정도면 진짜 안 해본데 치고는. 나 이거 처음 나온 거 세상에서 태어난 거. 아 수고하셨습니다. 오한끼 있는 막. 뭐야 시중한지 무시중한지도 모르면서. 안녕하세요. 이거 나 진짜 어울려요? 의사? 어? 의사? 안 어울리지. 한 센치 큰 거 없냐 이거? 의사 너무 깎이는 거 아니야? 아니 안쪽 이네어가 너무 두꺼운 거야 지금. 너무 두꺼워요? 그냥 안 입을게 아예. 안 입는 거. 네? 안 입는 거. 그냥 좀 야하게. 그래서 요거의 키는 네. 조금 더 헛소리 좀 내면서 헛소리요? 실제로 보건당국에서 공식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아 오케이 헛소리 좋다. 곧장 건물 보러 가는 아줌마 필이지. 의사 가운 입었지 난다김이에요 진짜. 사실은 네. 캐릭터 창출은 사실 그런 거거든. 굳이 의사를 의사로 갈 필요 없이. 아, 그렇습니까? 난다김 느낌으로 뭐 갈게요. 예를 들어서 뭐 복부인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요거만 딱 하면 네. 캐릭터가 하나. 알겠습니다. 굳이 어렵게 할 필요 없어.
알아. 실제로 보건당국에서 공식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뎅기열이나 말라리아 같은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이걸 뭐라고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끝에. 아, 너무 더 찍을 필요 있어 이거. 더 찍을 필요 있어 이거. 우와, 감독님. 어? 한 번만 더 찍으시죠 그래도. 그러니까 배우가 굳이 연기를 안 해도 입에 쫙 붙잖아, 그지? 되게 열심히 연기했어요. 아니 이게 입에 쫙 붙게 쓴 거예요, 써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근데 어쩐지 입에 착착 붙어. 대강 주어 동사만 외웠는데. 야, 누가 이게 떡먹이 주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냥 막 나오는 게 있어요. 자, 의상 체인지하시고. 의상 체인지요? 네. 이거 너무 빠른데? 이거 너무 빠른데 이게. 아, 나 머리 산발해야 되겠다. 너 눈썹을 좀 뗄게. 거울 좀 한번 줘봐. 화장 좀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이 환자가 눈썹을 붙이고 있는 게 말이 되니? 어? 지우다가 멈춘 느낌. 지우다가 멈춘 느낌. 지우다가 멈춘. 얼룩 덜룩. 자, 진경 씨. 지금 막상 수기실 딱 보니까 더 안 되게 대사를 해야 될 것 같죠. 네. 이 사람 모르시. 내가 찍었거든? 이걸 혼자 이러고 있어. 아니 근데 이거 혼자 생겼어. 이거 뭐 하는 거야 우리. 일단 백이야 여기 다 지금. 언니. 아까 의사 되게 멀쩡하게 하고 있었거든. 의사. 보건당국에서 공식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해외여행 같은 거를 최근에. 대사하면 안 돼, 그렇게. 약간 비밀. 무시중한 일! 지금 무시중한 일! 야, 너 뭐하냐? 너 뭐하냐, 급하게. 야, 다른 환자잖아, 다른 집 환자잖아. 야, 다른 병원이잖아. 어떻게 해? 야, 옷을 똑같은 걸로 준비해줘야지. 누가 없어? 우리가 지금 기본이 없어가지고. 에이, 카메라! 카메라 왔자. 자, 액션. 세트. 아니. 너무 무섭지? 너무 무섭지? 너무 그래? 아니, 왜 국수를 넣어서. 아, 진경이 겁먹었어. 이거 모델 같은 경우 약간 국수 들어서 이렇게 하는. 근데 나 진짜 저 이 방에 들어가고 싶어. 자, 여기 조금 조용히 시동만 들여줘. 세트. 잠깐 위치 잘 잡았네. 잠들었지? 잠들었어. 아, 힘들어. 불 들어왔다. 자, 그럼 분초 좀 찍고 갈게. 응? 메이크업 좀 수정하고 갈게요. 나 하나만 찍어. 네, 카메라. 많이 힘드신가 봐요. 더운 지역에 가신 적이 확실히 없나요? 아니, 대사가 언제 끝난지를 몰랐어. 미안해. 왜 제주도라고 해야 돼?
얼굴 좀만 더 잘 보이게 하자. 얼굴을 좀만 더요. 액션. 혹시 더운 지역에 확실히 가신 적이 없나요? 최근에 해외여행 같은 거. 제가 제일 중요한 씬 맞죠? 그럼. 네. 대사도 제일 중요한 데서 그거. 그죠. 저, 대사 다 외운 거 맞죠? 대사 한마디도 안 씹었어, 지금 이 대사. 와, 나 진짜 완벽했어요. 대사가 완벽했어. 주인공 가운데서. 주인공이래. 바다네. 아, 아무튼 영화 두 번은 못 찍었어. 영화 쪽에서 나한테 콜이 와도 내가 체력이 안 돼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배우야. 얼굴 면도도 안 하고 그래서 얼굴도 약간 붓기 내가 원하는 만큼 0.7mm 정도 이렇게 싹 붓기 하고 어부 같아? 전공은 사실 연기였어요. 아, 어? 처음에? 그래 한 번만 더. 진경 씨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봤다가 좀 이렇게 찍을 때. 감독님 연기 볼게요. 기대돼요. 리허설 겸 오케이지. 빨리 해. 네? 자, 시작할게요. 16이 하나하나. 아주 그냥 우리도 죽겄어요. 응? 죽겄어요. 응? 우럭 나와라 하고 그물 던지면 그냥 준비한다고 오징어 막 한가득 나와버려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응? 응? 암년도 오징어 이상하잖요. 싸돌아 댕길지 모르겠네. 아, 죄송해요. 이거 약간 너무 어색한데. 아, 저, 괜찮아요, 감독님? 이거는 이미 나라는 게 까발려져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또 완벽하게 연기하면. 아, 그래요? 모니터 돌려봐, 모니터. 이게 여기다 잡힌 오징어인가요? 이건 중국 거요. 이건 중국 거요. 한 번 더. 아니, 이 분위기 어떻게 해? 괜찮아요? 되게 이상한데. 아, 연기가. 작가팀, 솔직히 얘기해봐. 연기 이상해? 나 목 잡았어, 나. 진짜 목 잡았어, 아까. 이상해? 괜찮아요, 조감독님? 눈치 보지 말고 얘기하세요. 할게요. 나는 억지로 웃음 참고 있는 분위기인데. 상대국에 따라서 연기가 달라지는 거라는 느낌. 아니, 왜 탓을 하세요? 아니, 감독님, 진짜. 아, 본인이 이상한 자 해놓고 나를 타르스를. 야, 한 번만 더, 어? 시간도 없으니까. 애드리브 한 좀 해볼게요, 제가. 아니, 근데 요즘에 바닷물도 좀 너무 따뜻하지 않아요, 온도가? 우리는? 응. 우리는 여름에 여기서 온천해요. 아, 근데 큰일이네. 농담이요, 농담. 아휴. 온천 오세요.
빨리 다시 갈게요. 어? 그래도 요번 게 조금 자연스러웠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방금 영화 찍을 때 테이크 6가지 잘 안 오거든요. 아, 그래요? 나 하나 반 정도야, 평균은. 아, 이거는 씹으니까 좀 속이 가라앉네. 이게 오징어 때문인 것 같아?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잖아, 연결 때. 누나나. 솔직히 무구형보다 더 나아. 진짜 솔직해. 바로 가겠습니다. 진짜 내가 낫다. 난 진짜 나 여태까지 많이 찍었거든, 내 영화에. 편집 기계 키자마자 내 거부터 드러내. 아, 왜요? 후에서 온 아이. 됐어요. 하트! 제시는 진짜 600인데. 캐롤! 캠핑을 벼룩시장 한번 하고 싶어.